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제가 창가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에다 다이소 바구니인데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물고파하는 이렇게 루비앤 네크리스예요. 성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녀석들을 뽑아서 페트병에 옮겨줄까 해서요. 물이 없어서 그러는지 얘네들이 좀 깨재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페트병에 옮겨서 창가에 둘 거거든요. 잠시만 제가 빠름빠름으로 하겠습니다. 뿌리는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진짜 물을 잘 안 주는 편이거든요. 물이 막 다 말라가지고 물고팠나봐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주려고요. 이렇게 이거 조금 언밸런스네. 이거 제가 영상에 담은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물고파서 그랬나봐요. 참 실뿌리하고 뿌리는 괜찮아요. 봐요.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심어두고 얘네들이 또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실뿌리는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래도 뿌리가 제법 컸어요. 여기다가 자리가 좀 복잡하긴 해도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가운데에다가 자리를 심어놓으면 페트병이요. 다육이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주택에 있을 때 제가 옥상에 키워봤는데요. 요 위에가요. 요 위에가 이렇게 덮여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놨는데, 얘네들이 정말 잘 크더라고요. 햇빛도 차단해주고 이러니까 페트병이에요. 크기는 엄청 잘 커요. 제가 경험해보에 의하면은 얘네들이 잘 크더라고요. 이 페트병이 단점이 뭐냐면은요, 곰팡이가 생기는 게 좀, 곰팡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뭐 안에다가 뭐 호일, 은박지 호일을 하든지 이래야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뿌리가 상해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 좀 자라고 이러면은 딴 데다가 옮겨주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요건 하나는 이렇게 상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루비앤 네크리스도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페트병 아니면 커피 있잖아요. 일회용 커피 거기다가 심어서 창가에다 두니까 얘네들이 잘 커요. 아무래도
소통이 잘 되니까 그런가 봐요. 이제 요 아유 아이고 뿌리를 정말 잘려요 얘네들은. 뿌리가 아주 꽉 찼어요 밑에. 이제 정리를 일단은. 지금은요 이렇게 물고파서 찌글찌글 하잖아요. 근데 물을 주면은요 얘네들이 또 빵빵해져요. 아무튼 얘네들은 잘 살아요. 그렇게 뭐 경치레도 안 하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뿌리를요 얼마나 내리는지 그냥 이렇게 대충 뿌리를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놓고 제가 물을 안 줘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물만 먹어도 얘네들은 잘 커요. 물만 잘 줘도 될 텐데 눈에 안 보이면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아이고 요거는 떼고 이렇게 아이고 뿌리 좀 봐요. 이쪽, 아이고, 이쪽, 이쪽에도 좀 그걸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쪽은 이렇게 뿌리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중간방에 이렇게 커피컵에다가 꼽아놨네 애들이. 얼마 안 됐는데도요 아주 잘 컸더라고요. 잘 살아요 얘네들은. 이봐요 공중뿌리 뿌리를 얼마나 잘 내는지. 물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굳이 막 큰 데다 안 심어도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잘 커서. 그리고 얘는 엘렌 샌디고 그리고 얘는 니크 셔나예요 얘네들은. 근데 햇볕이 지금 이제 햇볕이 없잖아요 이런 데는요. 근데 역시 햇볕이 없으니까 얘네들 크는 게 이래요. 얘네들도 작은 데로 제가 옮기고 될 수 있으면은 좀 부피를 다 줄이려고요. 제가요 그러면 작은 데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버리면 될 텐데 버리지도 못하고 참. 또 이게 나요 이렇게 이게 세상에 이팔 여기 실뿌리 그 입장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좀. 조그만 해도요 여기 실뿌리도 올라오고 입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버리지도 못하고 참 아유 그냥 과감하게 버리면 될 텐데 참 이것도 참 병인가 봐요 못 버리는 것도. 얘가 그래도 좀 크긴 컸네요. 얘가 엘렌 샌디고 얘는 이렇게다가 따로 또 해볼게요. 요 위에 버터를 쓴 거 있잖아요. 이 사진을 재사용 하려고요. 이런 거는 뭐 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사용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뭐 어떤 분들은 흙도 재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재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운이 또 막 저는 또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다 보니까 슬림이 또 그렇대요. 참 정말 안 크는데 얘는 그나마 좀 큰 거예요. 근데 그 다육이 입장해가지고 그 키운다는 거는 아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잘 안 커요. 버리고. 새로 하나 사는 게 많은 거지. 이런 것도 봐요. 흙이. 이상한 흙이 왜 잘 안 될까?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밑에 흙이 젖어 있는데. 그 다음에, 니쿠셔나. 이렇게 해서, 커피컵에다가 심을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커피컵에다가 옮겨서 잘 크는지 또 지켜봐야죠. 얘네들은 불쌍해요. 내한테 맨날 실험당하는 건 당하는 다육이들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많이 컸죠. 얘 좀 봐요. 얘. 어머 그래도 안 크는 것 같아. 많이 컸다고요. 참 그냥 여기 부산인 이 바닷가가 가까워가지고요 맨날 그냥 아파트 방송해요. 바람만 좀 불면은 그냥 창가에 있는 거 다 안으로 들여놓으시오 이러고 방송 때리고 그래요 맨날. 아유 참 제가 참 편리하긴 해요 아파트가. 근데 이런 거 이제 좀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주택이 좋아요. 이제는 이렇게 흙을 다 털었습니다. 그냥 아까 그 화분에다가 몇 년 그냥 처박아놓으면 얘네들은 자라요. 근데 그냥 공간이 좁으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래도 얘가 1년 정도 큰 거거든요. 그런 거 요령 하면 정말 많이 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고 이거 너무 많다. 주고 이렇게 주고 마차토는 떨고 저는 아직도 멀었어야지 다육만 되려면. 그리고 마차토가 없어서 아 달라초 대신에 이렇게 올려줄게. 이렇게 올려줄게요.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머리카락인가? 아니 머리카락이 이렇게 해서
커피컵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니크셔나 니크셔나 이리표가 어디 갔나. 얘가 엘렌 샌디거예요. 소가 일반 꽃가게에서 샀다는 냄새가 나요. 괜찮은 냄새인데. 어, 떨어졌다. 건들면 떨어지지 마. 이게 딱 고정이 되는데요. 화살표가 없는 관계로 그냥 자갈을 이렇게 붙잡아 주라고 할게요. 어? 이거 얘네들이 힘이 없다니까 이렇게 잡아 줘야 되겠다.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컵에 담았습니다. 네, 나중에 창가에 어디에 둬야 될지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옮겨줬고요.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찌질한 아이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